요스 아식스 마크2의 성능을 실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듀얼픽셀 시머스 F2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요스 R5와 R6에서 대폭적으로는 향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요스 R3가 사실상 프레스용 플래그십이 되면서 더한번더 강화가 되었는데, 그 요스 R3의 F 성능에 덧붙여서 딥러닝 기술이 보다 더한 박자 한번더 발전된 부분이 들어가면서 요스 R6 마크2의 F 성능은 정말 굉장히 우수합니다. 일단 지금 원샷 상태가 먼저 되겠는데요. 일체 워블링이 없는 그런 촬영이 가능하고, RAW 플러스 JPG 촬영인데 뭐 샷투샷 딜레이 뭐 그런 것들 없습니다. 굉장히 쾌적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종이 되었고요. 원샷에서의 우수한 건뭐 당연한데, 이제는 AI 포커스와 서버를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EOS ITR F 추가점은 워낙에 디테일하니까 이렇게 멀티 컨트롤을 이용해서 바꿔도 되는데, 오히려 가장 많이 또 써야 되는 게 바로 이 전체 영역 추적 서버 AF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이 설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굳이 제가 원하는 프레임이 이렇게 벗어나도 자동으로, 지금 제가 추가점을 단일로 만들어 놨었는데, 스팟 원포인트, 영역 확장, 주변, 플렉서블 존 AF 1, 2, 3, 그리고 전체 영역이 있잖아요. 전체 영역 설정하고 그냥 촬영을 하면 되는 정도의 F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커서 이렇게 나오면은 움직여서 그 설정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피 자체를 반셔터 다시 하는 것만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멀티 컨트롤러의 좌우 이동으로 이렇게 원하는 피 자체를 살짝 바꿀 수도 있는, 그것이 거의 상당히 지능이 높아져서, 지금 아래 피규어의 얼굴을 지금 잡고 있는데 위치 조금만 바뀌어줘도 바로 다른 쪽으로 가고, 또 다시 개입하면 바로 인물한테 들어오고, 바로 또 없으면은 바로 다른 거 찍고, 또 뒤쪽에 또 있으면, 지금 굉장히 멀잖아요, 저 피규어의 거리가. 근데도 지금 얼굴 인식이 아니라 눈을 검출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 전작인 EOS R6, R5보다 대폭적으로 강화가 된 것이고, 여기에 또 추가로 EOS R6 마크2는 이제 검출할 피사체를 사람, 동물, 차량, 없음, 이런 것들로 해서 우선권을 부여를 할수 있는데, 자동에서 사용을 할수 있는 거고, 자동이 아닌 사람도 더 발전을 했고, 좌우한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었고, 동물에서도 개고양이에 넘어서서 이제 새에 추가로 말까지 적용이 되었고, 차량 같은 경우도 더 많은 수의 차량과 기차와 비행기까지 대응하는 형태로 대폭적으로 강화가 되었다는 것이 큰 특징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일반 촬영에서는 그냥 편하게 측과점을 바꾸지 않고 그냥 촬영을 하면 되는 수준의 그런 뛰어난 사용 편의성을 함께 만족을 하고 있다. 뭐 초당 40연사에서 사용하는 F 성능도 물론 우수하지만,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가 어떤 식으로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원샷을 설정해서 일일이 치커점을 바꾸거나 반셔터 옮기는 이런 류의 촬영을 했었다면, 저는 리뷰기 때문에 좀 초점의 해상력이나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원샷을 좀 많이 쓰긴 했습니다만, 어지간한 분들은 AI 포커스나 서버로 그냥 놓고 전체 치커점 상태에서 그냥 쓰시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기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저조도 검출 능력도 굉장히 우수해져서 F1.2 기준이긴 합니다만 EV-6.5까지 검출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잠깐 조명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조명을 완전히 끈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빛이 있는 거는 비상구용 그 작은 얼굴만한 크기의 점등되는 게벽쪽 상단부에 하나 있는 거, 그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2,400에 F4에서 8분의 1초 정도밖에 빛이 없는데도 AF를 검출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피규어의 눈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AF 보정광은 제가 일부러 껐습니다. AF 보정광이 있으면은 빛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AF를 검출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걸 잡아내는 빛이 있을 때보다는 속도가 약간 느리기는 합니다만, 결코 그렇게 또 엄청 어버버버버 하면서 렌즈에 왔다 갔다 앞으로 워블링 현상을 하면서 초점을 잡아내는 모습도 아니라는 게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이고, 이 저조도 검출 능력이 과거의 EOS R6에 비해서 보다 더 향상이 되었고, 동영상에서는 마이너스 4 EV부터 21까지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으로 저조도 검출력까지 향상이 된 AFA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더 발전될 게 뭐가 있을까? 딥러닝에서 더 다양한 피사체를 추가해 주는 건 있겠지만 근본적인 듀얼 픽셀 시머스 AF2의 시스템의 완성도가 거의 이제 최상위 단계에 좀 오지 않았나. 물론 더 여기서 더 뭐 시선 제어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걸과 더 부가가 되어서 더욱 발전한 걸 당연히 환영합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정말 최고의 AF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